있어. 우리나라에서 다리 폭과 다리 폭 사이가 가장 긴 다리가 저기. 노령 해전이 바로 이 앞에. 저 앞쪽 이제 왼편에 아, 저쪽에 있습니다. 항만의 중요성이 어떤 건지 정말 그 오늘 아주 피부로 느꼈습니다. 방향제철소와 여수 석유화학단지의 수출입 물량을 취급을 하고 일반 물류 컨테이너를 취급하고 있는 항입니다. 광양항이 국제 경쟁력을 더욱 확보를 하고 일반 물류 또 제철소 물류 또 석유화학 물류를 원활하게 수송하고 취급하고 또 우리 배후단지가 더불어서 크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